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 정범희님 예, 복귀 영상. 오늘 또 복귀를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영상을 찍을 건데. 예, 저번에 복귀할 때 8급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6급이세요. 많이 드셨어요. 그쵸? 예, 군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바둑책도 사서 공부도 하시고 예, 폰 받았을 때 저처럼 폰게임 하는 게 아니라 폰 받아서 열심히 바둑 두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예, 느셨는데 7집 반으로 이기신 바둑입니다. 예. 한번 따라가면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범인님이 100이신데요. 예, 이런 수는 뭐 예, 둘 수는 있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죠. 그냥 이제 귀를 굳히는 게 좋은 수,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삼삼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가장 쉽게 물론 이제 둘수 있습니다. 둘수 있지만 이제 구정석이죠. 구정석. 예. 아, 흑이 보통은 이제 뭐다 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흑이 이렇게 뛰고 백이 씌우고 밀고 여기 찌르는 거는 뭐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고 보통 뭐 흑이 하나 더 이렇게까지 두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백이 화점이 아니고 소목에 있어가지고 이, 예, 이 세력이 완전히 연결돼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세력을 써먹으려고 그러면 여기 어디 한 수를 둬야 되는데 예, 여기가 너무 딱 봐도 너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석 선택 자체가 별로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 그럼 뭐 여기를 갈라치기거나 아니면 뭐 들여다보기만 해도 세력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예, 상대방이 내가 세력을 지었지만 상대방이 너무 쉽게 갈라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정석 선택 미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이제 여기를 혹시나 도우면 어쩌나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느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젖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크기 막상 이렇게 무식하게 들여다보고 밀고 나오면은 갈라져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젖히시면은 이게 백 흑이 아 젖히고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흑이 이쪽을 끊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잡겠다 하면 여기를 끊는 순간 얘가 수가 너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이쪽을 단수치고 이쪽을 잇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여러 복잡하게 누르면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 끊는 것도 있고요. 여기 붙이는 것 자체가 여기 끊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둬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둬도 그냥 예, 백이 여기서 살기만 하면은 흑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흑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끊는 게 언제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백은 뭐 사실 뭐 이렇게 여기 끊는 게 제일 예 일단 기세죠. 흑도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결국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지키면 이것만 잡아버리면 뭐 백은 걱정이 없으니까 흑은 너무 뭉쳤죠. 흑은 너무 뭉치고 백은 양쪽으로 예, 벽을 쌓았고 그래서 예, 백이 너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흑은 절대로 이런 수를 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백, 흑 선택 자체도 틀렸죠. 정석 자체도 틀렸고 정석 자체도 틀렸고요. 여기를 두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거의 99.9% 자동으로 돌이 일로 가면 돼요. 거의 99.9% 이렇게 두면은 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이으면은 뭐 백이야 흑이 아마 한 이쯤 둘 거예요. 흑이 여기를 두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흑이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이 2선을 초반에 두 번이나 둬서 넘어간 게 되기 때문에 이게 흑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 여기 둔수 자체가 2선 넘어가겠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잘 흑이 잘 두시는 분이면 아마 이쪽으로 두실 거예요. 이쪽으로 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막는다거나 물론 이것도 뭐 예, 가치는 있는 수긴 하지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다가가요. 예,
그냥 다 그러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지만 100이 좋아요. 훨씬 좋아요. 뭐 이러고 뭐 하나 지키죠. 그렇죠? 하나 지키죠. 이렇게든 이렇게든 하나 지키죠. 100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아까 전에 그 들여다보는 수가 두려워서 이렇게 두셨는데 원래 정석은 이쪽으로 두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 이제 실수가 나오죠. 여기서 단수를 치는데 이어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수순을 조금 더 따라 볼게요. 네, 저 쳤고요. 2단저 치고요. 있고요. 이어, 네, 호구를, 양호구를 쳤습니다. 네, 수순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흑이 여기서 2단을 저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흑이 2단저 친게 아니라 흑이 저 쳐서 백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흑이 이어서 백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한 점은 진짜 아무런 가치도 없죠. 그냥 거의 그냥 뭐 거의 두 집, 예, 두집그 자체. 두 집보다는 사실 뭐 조금 더 하겠지만 이쪽 관계가 있어서 거의 두집그 자체로 하죠. 이거를 잊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쪽 가거나 삼삼 들어가거나 지키거나 뭐할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 순환우기를 항상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단수를 안 받으면 어디를 둬야 되냐? 제일 간단하잖아요. 여기 두면 되죠. 그러면은 그쵸? 이렇게 진행된다고 치면은 요거 안 받고 딴데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단수를 안 받으신 게, 아, 이 단수를 받으신 게 예, 조금 예, 하면 안 되는 실수다. 있는 순간 빈상각이죠. 있는 순간 빈상각이에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잘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또 들여다봤는데 예, 여기서 예, 아니으셨어요. 아니으셨어요. 얘는 약한 돌이잖아요. 약한 돌과 약한 돌을 끊고 있는 돌은 요석이죠, 요석. 이거 끊기는 순간 얘를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니 차라리 잊지를 마시든가. 차라리 이거를 안 잊고 이렇게 뭐 양걸침을 갖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흙이 후수로 끄는 거잖아요. 뭐 이거 해봤자 이거 막으면 되죠.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예. 근데 지금 이어져 버리니까 흙이 선수로 끄는 게 돼. 선수로 얘두 점, 요한 점을 잡고 연결한 게돼 버렸어요. 이건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약한 돌을 끊고 있는 돌인데 왜안 살립니까? 요석이잖아요. 요석. 약한 돌, 못산돌두 개를 끊고 있으면 최고 요석. 산 돌이랑 안산 돌을 끊고 있으면 그냥 요석. 산 돌과 산 돌을 끊고 있으면은 패석.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요석인데 예, 여기 이 얘들은 요석인데 얘네들을 버리신 게 실수다. 그렇죠? 또 차라리 잊지 말 것을. 자, 2선을 다 받아줘요. 2선을 다 받아줘요. 뭐 여기서는 뭐잘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뭐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럼 좀 바둑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예, 이렇게 간명하게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수순에 예, 수순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죠. 원래 요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때 여기를 들여다보면 흙이 만약에 끊는다. 그러면은 단수를 쳐요. 그러면 딴다. 그러면 잡아요. 뭐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건 마음이죠. 그건 아니면 뭐 이렇게 아예 이렇게 둬버릴 수도 있고, 그건 범인님 마음이고요. 예, 뭐 아예 튼튼하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귀가 좀 크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너무 손해가 커 보이니까 이렇게 있는다. 그럼 그 다음에 실전처럼 둬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냐? 실전처럼 여기를 두고 나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거 이제 잘 두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이제 패석이거든요. 얘들이 다 살았잖아요. 얘들 산돌이니까 이 패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이거를 연결하고 나서 들여다보면은 상대방이 예, 안 이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아, 예,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어줘요. 아직 이제 6급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범인님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다 연결하고 나서 들여다봤다. 그러면 이 돌은
아,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폐석이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수순의 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거, 살아있는 돌에서 벌리지 마라. 이거 살아있는 돌에서 두칸 벌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지적했던 것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복귀 하려고 기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고쳐져가지고 예전 8급 때보다 많이 느셨는데 아직도 이제 이런 버릇이 조금 남아있다. 이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돌에서 벌렸다. 그럼 살아있는 돌에서 안 벌린다면 뭐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여기죠. 흙 모양을 줄이니까. 여기 둬도 되고 아니면 사실 뭐 일로 둬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이쪽을 둘 거면요. 아예 이까지 가야 돼요. 아예 이까지. 네. 얘는 뭐 갈라지는 게 지금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까지가 좀 너무 오바다. 솔직히 산도로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오바다. 그럼 한 이까지라도 가야죠. 하다못해 이까지 정도는 가야죠. 그래서 얘가 살았는데. 그쵸? 그래서 예, 흙도 이걸 받아주고 있으니까 퍼센트가 갑자기 예, 그래프 보이시죠? 갑자기 흙100%확 올라가요. 이쪽을 가야죠. 흙도 이쪽을 갔어야지. 이것도 실수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흙이 만약에 손을 빼면은 침입하겠다는 소리인데 얘가 너무 튼튼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얘 죽겠는데요? 죽겠는데? 그쵸? 얘 죽을 것 같은데 전못 살리게 전 살릴 자신 없는데요. 뭐 물론 뭐 예. 이것도 지금 예, 못 살죠? 못 살죠? 이게 예. 여기 끈기니까 못 살죠? 이렇게 둬도 예, 못 살죠? 얘는 못 살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적의 돌이 튼튼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적의 튼튼한 돌에는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이쪽을 둔다면 이쪽. 예, 흙이 이쪽에 둬서 모양이 커지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정도로 튼튼하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거 살아있는 돌에서 벌리지 마라. 여기 하나, 자, 요석, 패석 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점 들여다보는 타이밍, 요석과 패석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돌에서 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살아있는 돌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내 돌이든 상대방 돌이든 살아있는 돌 주변에 두는 건안 좋은 수예요. 이 돌이 살아있는데 여기 주변에 두면 안 좋은 수고, 이 돌이 살아있는데 얘 주변에 가까이 가면 안 좋은 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 그리고 이걸 또 받아주고 계시네요. 상대방이 이선 두고 있는데, 예, 여기도 그렇고 리듬을 맞춰주고 그냥 손 빼요. 그냥 손 빼요. 손 빼고 가버려요. 손 빼고 가버려요. 손 빼고 가버려요. 여기도 여기 이선도 쓸때손 빼고 일로 이런 데 가버려요. 가버리면 자꾸 넓은 데를 가야죠. 넓은 데를.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뒀는데. 예, 뭐 심플하게 아, 뭐 이것도 둘 수는 있습니다. 예, 여기는 예, 아무리 봐도 그쵸 미스클릭인 것 같습니다. 미스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위기를 맞으시는데 그래도 예, 잘 처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막아야 되냐 아니면 손 빼야 되냐 질문을 하셨는데 막는 건 일단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막고 손 빼서 얘가 잡힌다고 쳐도 여기 상대방 한 수를 두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한 수도 없고 상대방이 한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손을 저 같으면 이제 여기서 손 빼는 걸 생각해 볼것 같아요. 뭐 이쯤 둔다던가 얘한점 축머리도 할겸 너무 멀다 싶으면 뭐한 이쯤 둔다던가 뭐 상변 또 키우고 이 정도가 딱 좋아 보이는데요. 상변 또 키우고 축머리도 하고. 정확히 충머리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두다 보면은 결국 충머리 역할을 하겠죠. 여기 백에 튼튼한 돌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끊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한 상변을 좀 키우는 쪽으로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막아두고.
이게 이은 게안 좋다.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이 돌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 돌은 여기가 약간 좀 약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때는 약한 돌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약한 쪽을. 이게 놓인다 치면은 이쪽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흙이 뭐 이런 걸 들여다보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우 뭐이 정도만 이 정도 둘줄 알면 흙이 어마어마하게 잘 두는 거죠. 근데 뭐 사실 100은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예, 사실 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이거 자체가 너무 많이 벌렸으니까요. 여기 들어가 버려도 되죠. 아니 천천히 뭐 공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데 하나 붙여가지고 얘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얘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쪽에 벽을 쌓아도 되고. 예, 그래서 뭐 100은 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제 최우선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깨를 짚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어깨 짚기는 삭감의 핵맞이, 공격에, 물론 이제 공격할 때쓸 때가 있어요. 얘를 이제 여기 한 돌이, 예, 여기 얘를 이제 완전히 그 가둘 수 있는 경우라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어깨는 삭감의 핵마입니다. 상대방이 밀면, 예, 상대방이 이렇게 밀면 나는 가볍게 중앙으로 한발 먼저 나가겠다라고 도망치기 위한 핵마지, 어깨는 공격하, 기본적으로는 공격하기 위한 핵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깨 짚은 것 자체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뭐 젖히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흙이 바로 젖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젖히면은 이게 얘가 잡혀버려요. 그러면 흙이 너무 쉽게 안정이 됐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를 잇거나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건 너무 흉하죠, 이 돌이. 필요가 없는 곳에 있으니까. 이 돌은 여기 막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소린데,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뭐 사는 거는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죠, 거기. 그래서 좀 너무 쉽게 살려주는 그런 공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천만 다행히도 흙이 여기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쪽에서도 순환후기를 말씀드렸는데, 순환후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셨는데 이게 또 악수예요. 예. 이런 데는 가만히 이으셔.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가만히 이으셔야 됩니다. 바꿔볼까요? 수를 바꿔볼까요? 여기 두고 붙이고 젖혀고 대젖혔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안 늘죠. 여기를 이어야죠. 이게 왜 이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늘면은 역시나 이쪽을 젖혔을 때 문제가, 이쪽을 흙도 하나 젖혀놔야 돼요. 왜냐면 백이 젖히고 단수를 치면은 이거 밀면은요 얘가 젖히지를 못하죠. 계속 밀려야 돼요. 계속 밀리, 이한점 때문에 계속 밀려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벽을 쌓아봤자 백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얻는 게 제로예요. 근데 흙은 이거 짓는 벽을 쌓으면은 얘한점 살려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외에도 자동적으로 이쪽 모양을 지우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여기를 잇는 거다. 꽉 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거는, 예, 중요해요. 순환후기에서, 아, 이 모양이면 내가 여기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을 텐데, 왜이 수순이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두고 있나? 이런 거를, 예,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밀리죠. 아, 여기 젖혔어요. 젖혔는데, 그쵸. 말씀드리지만 흙은 이쪽을 젖혀야 됩니다. 이쪽을 젖혀야 됩니다. 먼저. 아, 예, 그러니까 이쪽이 걱정이 되니까, 이쪽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두셨는데, 이 단수 맞아가지고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을 젖히면은 이게, 예, 백이 젖힐 수가 없죠. 양단수라 가지고. 어쨌든 단수 치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뭐다? 여기 어깨 짚었기 때문에. 예, 시작이 잘못된 공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셨고요. 흙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도, 아,
흙이 지금 이제 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흙도 이제 최대한 빨리 멀어지려면은 이쪽으로 오는 게좀더 낫긴 해요. 근데 이제 흙은 얘를 이미 지고 있으니까 얘를 공격하는 척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걸왜 지키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 끊기질 않잖아요. 안 끊기는데 이걸 왜 지키십니까? 그렇죠? 얘를 공격을 해야지. 공격하다 보면 저절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제가 이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밀릴 때 지금 대책이 없죠. 얘가 지금 끊기게 생겼어요. 이 돌이랑 이 돌이. 아니어도 돕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은 판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흙도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늘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이 패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패도 아니에요. 잡으면 되는데 뭐. 자, 그 여기를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손을 빼요. 안전한 데를 위험한 데를 놔두고 안전한 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데 그냥 끊어야지. 흙은 그냥 살기로 하고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쪽을 미는 순간 이쪽하고 이쪽은 끊긴 거예요. 그럼 얘를 괴롭히려면 좀더 이쪽에서 다가가야죠. 그렇죠? 이쪽에서 좀더 다가가거나 아니면 아예 좀 둘러싸거나 이러면 좀더 어땠을까? 강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너무 쫄아 있습니다. 너무 쫄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잊고 있으면은 바둑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잊고 있으면요. 자, 여기서도 또 실수가 나오는데, 자, 흙이 늘었어요. 그냥 따야죠. 그냥 따야죠. 깔끔하잖아요. 순한 흙이 또 나오면 여기를 잃으셨어. 아마 이쪽 단수 맞는 게 두려웠나 본데. 자, 이렇게 하니까 땄어요. 그럼 바꿔서 해봅시다. 바꿔서 해봅시다, 또. 흙이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흙이 여기를 단수 쳤어요. 백이 땄어요. 흙이 이었어요. 여기 두시겠습니까? 누가 여기 둬요? 뚫어야지. 하다못해 이거 한점 잡는 게 이거보다 훨씬 크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순환후기를 통해서 복귀할 때 자꾸 순환후기를 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양이랑 똑같을까? 그러니까 순환후기는 기본적으로 그 다른 수순이 바꾼 수순도 정상적인 수순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수들의 연속이고, 아, 이게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안 되고, 나머지 수순은 좀 정상적으로 바꿔도 정상적인 수순이랑 바꿔야 됩니다. 막 이걸 두는데, 이걸 두는데, 아, 내가 이걸 두고, 아, 뭐, 내가 여기서 이걸 입고 저기 이걸 두고, 아, 이런 수순은 없잖아요. 아무도 이런 건안 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건 순환후기가 아니에요. 순환후기로 바꾼 수순도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거의 한수 놓은 거죠, 한수 놓은 거. 그러니까 흙도 그냥 잡아야 되고. 이런 거를 왜 흙이 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지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겠죠. 저도 솔직히 밑에 그래프 없으면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끊었고요. 흙도 끊어야죠. 이거 왜안 끊어? 들여다보고 끊어야죠. 들여다보고.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그쵸? 이거는 뭐.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 그냥 끊어버려도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끊어버려도 되죠. 어차피 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백인. 근데 이걸 그냥 이쪽으로 받아요. 이것도 또 이어요. 와, 정말 한가롭습니다. 이렇게 큰 데가 많은데. 여기 젖히는 것도 있고, 여기 이쪽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곳이 많은데.
흙이 결국 여기를 못 젖혔죠. 원래 흙이 지고 있으면 흙도 이거 패해야죠, 지금. 이걸 패해야죠. 이 패가 지금 큰데. 여기서 이제 또 실수가 나옵니다. 막는 거 자체가 실수죠. 모양이 구리구리 하잖아요. 모양 구리구리 하면은 하나 물러서요. 이거 물러선다고 뭐 큰일 납니까? 물러선다고 뭐, 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러서요. 지금 이제 흙이 끊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흙도 뭐 여러 가지 할수 흙이 사실 여기서 수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수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흙이 100이 이렇게 두면은 흙은 그냥 여기 끊으면 되죠. 아이고. 죄송. 그쵸? 뭐 버틸 수도 있고요. 버티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있기만 해도 개이득이죠. 개이득이죠. 아니면 뭐 100이 최대로 버틸라 그러면은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제 연결됐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무리인 게 나중에 이제 이쪽에 건너붙이는 맛이 있죠. 나중에 이쪽에 건너붙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100이 순수하게 이렇게 뒀다. 그렇죠? 이렇게 두고 아 나는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를 탁 건너붙이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끊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다 죽었어요. 끊는 거는 다 죽어버렸고요. 밑으로 지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단수 하나를 칠때 이을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이을 수가 없죠. 있는 순간 단수 치고 그쵸. 다 잡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결국은 결론은 이때 못 잇는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천지 차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쭉 밀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흙이 여기서 다 잡아놓고 놓칩니다. 흙이 여기서 승기를 다 잡아놓고 여기 끼우면은 수가 낮죠. 이거는 자충이잖아요. 자충 기본적인 호리병 모양이죠. 호리병 모양 여기 세 개가 있고 공배가 다찬 상태에서 한 칸을 뛰면은 잡힙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뭐 이거 원래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흙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흙이 여기서 여기서 그냥 이쪽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하다못해 이쪽을 안 막고 일로만 가도 그쵸? 일로만 가도 귀가 난리가 나는데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니까 귀를 버리고 뭐 이렇게 지키든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지키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는 것도 있고요. 이게 7집 반으로 끝이 났는데 뭐이 정도 하면은 7집 반은 뭐 끝났죠 그냥. 원래 이제 흙이 이겼어야 되는 바둑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정범인님이 초중반을 다 지배를 했어요. 다 지배를 했는데 두다가 중간 중간에 한수 노는 수들이 나와요. 한수 노는 수들이. 그런 수들이 나와 아까 전에 이런 수라든가 그쵸? 그런 수 같은 수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두번세번두 공짜로 두개 해줘요. 공짜로 두개 해줬는데도 비슷하니까 초반을 얼마나 압도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내기에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끝내기 이전에 중반에서 좀 수를 줄이시면은 끝내기에서 절대 안 따라잡히실 겁니다. 지금 급수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구멍이랑 구멍을 다 찌르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잡히는 수를 아예 못 보신 거죠. 이렇게 두신다는 거는. 이런 게 습관입니다. 이런 거 말아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돈다고 해서 집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튼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이런 수 습관이 되면 이게 다 자충이라 가지고 나중에 수 나서 지는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찌르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안둘 곳에 내가 왜 둬요? 그쵸? 그리고 놔두면 하다못해 나중에 폐감으로라도 쓰잖아요. 이거 두는 자체가 다 손해수예요, 손해수. 이런 것도 두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나중에 내가 불려야 돼. 여기 폐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폐. 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두면은 이게 4월이 걸리는데. 흙이 뭐 따고 따면은 따고 따도 이거 뭐 나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죠. 흙이 따고 따도 어차피 이쪽으로 단수를 못 치잖아요. 나한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흙 입장에서는 이게 아백 입장에서는 이게 꽃놀이패예요. 거의 꽃놀이패. 꽃놀이패.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흙이 이렇게 아참 백이 만약에 뭐딴 데를 두고 백이 만약에 딴 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둔다. 백손 빼도 되잖아요. 백손 빼도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 따면 되는데. 이건 어차피 원래 6 들어가면 어차피 따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죠? 이런 데를 결정을 지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권을 포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막아요? 막는다고 내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막는다고 내 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둬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조금 지금 급수에서는 대부분 필요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후수한 집이죠. 후수한 집. 내가 두면 후수한 집이고 상대방이 둬도 후수한 집입니다. 그렇죠? 내가 둬도 후수한 양후수한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두면 후수한 집, 상대방이 두면 선수한 집. 뭐, 예, 결국은 한 집이라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 집을 해놓고 후수한 집을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수한 집은 두 집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두 집짜리 끝내기 놔두고 한 집짜리 끝내기 하신 거예요. 아, 두 집짜리 끝내기 이걸 놔두고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좋지 않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실전에서 둘때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두다가 망합니다. 예, 여기는 뭐잘 넘기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은 이제 호수를 늘리기보다는 악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을 고치시면은 곧 저녁 전에 단까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